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2월 10일 대림 제2주간 목요일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모든 예언서와 율법은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전하러 오십니다. 하늘나라는 하느님의 사랑이며 예수님 자신입니다. 하늘나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가까이 옵니다. 우리들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우리들도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공생활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회개는 본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향해 앞만 보고 자기 성공만 추구하면 하느님은 저절로 뒤로 내쳐지게 됩니다. 하느님 없이 살아가면 우리들 마음은 황폐하게 메말라 버립니다. 생명과 사랑의 원천이신 하느님을 향해 돌아서야 구원이 피어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가장 많이 슬퍼하십니다. 폭행과 폭력을 당하시듯 주님께서 가장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주님의 얼굴을 향해 시선을 맞추도록 인도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기 어려워하고 주저하는 이들을 위해 세례자 요한이 왔습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세례자 요한이 되어야겠습니다. 땅은 열려 구원이 피어나게 의로움도 함께 싹트게 하여라. 부산교구 노우재 미카엘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생활성서 사행시 생 생생하고 활 활기있게 성 성경이 보여요. 서 서로에게 든든한 신앙친구 월간 생활성서가 매월 여러분 집으로 신앙을 배달해드립니다. 정기구독 문의는 02-945-5986으로 지금 전화주세요. 꼭이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